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 즐거운 휴일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영상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살짝 흐릿한 화면을 조금 걷어내본다면 아주 맑고 깨끗한 주변 환경 속 무척이나 넓은 토지를 가진 깨끗한 전원주택이 보입니다. 집 앞까지 국유지 정식도로와 국유지 국어를 접하고 있어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가 없음은 당연하고 주변으로 높지 않은 임야들에 둘러싸여 있어 여름철엔 시원하고 겨울철엔 바람막이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의 경우 누군가와 어울리지 않고 마을의 어떠한 관섭도 원치 않으셨던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릴 만한 물건이 되고 가격적으로 보더라도 무척이나 메리트 있는 상태가 되니 오늘 열심히 준비한 영상을 잘 봐주신 다음 꼭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집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볼까요? 오늘의 집은 한눈에 보시더라도 상당히 깊숙한 곳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왕복 2차선의 도로변에서 약 1.1km 정도 이동하셔야 하며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의 경우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없이 진입이 가능하며 도로폭은 대부분 3m에서 4m를 유지하니 웬만한 차량은 아주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의 전체 토지 면적은 2096제곱미터, 634평이고 그 중에서 199.6평은 대지, 434평은 농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이 필요하다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기간이 넉넉하게 남은 관계로 농취증 발급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는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상당히 좋은 현황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물건들은 위치의 특별성 때문에 추후 매도 자체가 그리 원활하게 진행되긴 어렵습니다. 매도는 추후 문제로 생각을 하셔야 하고 현황 좋은 땅과 주택을 모두 취득하신 뒤 여러분만의 놀이터로 계속 사용하신다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택에 대해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위치한 농지와 지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석축을 이용해 마감해 두셨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조금 더 멀리서 보더라도 대지 경계와 뒤편 농지의 경계면까지도 확실히 경계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경계 확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내용은 지금 당장 확인되진 않고 있고 뒤편 영상에서 설명드릴 상세한 주소를 통해 현장에 직접 방문하신 뒤 둘러보시더라도 토지 경계면과 주택 확인은 상당히 쉬운 편이 되겠습니다. 토지 옆으로 전봇대가 인입되어 있고 통신 또한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해 인터넷이나 유튜브 활용은 충분히 가능하고 택배 배송 또한 가능한 지역임을 확인했습니다. 대신 주변으로 생활 편의 시설까지의 거리가 있는 편이라 생활 편의 시설을 편하게 이용하시려면 자차는 필수 사항이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주택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확인해 볼까요?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112.28제곱미터, 33.9평이 되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면적은 99.78제곱미터, 30.1평이 되고 바로 옆으로 제시외 건물 보일러실이 위치하고 있지만 제시외 건물도 현황상 주택과 함께 사용 중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 승인날은 2009년 11월 12일이 되겠습니다.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어 우수한 채광량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뒤편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택의 뒤편으로 오시면 서두에 설명드린 제시외 건물 보일러실이 보이고 있고 그 옆으로 자그마한 컨테이너도 한동이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상에 소재하는 모든 조경수와 수목들은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의 경우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소유자분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뒤편 농지가 넓어 창고로 사용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아 보이니 취득하시는 방법도 그리 나쁘진 않을 듯합니다. 대부분 정확한 경계면을 나눠 사용 중인 상태가 되고 별도 지하수 관정이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선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택의 난방은 유류 보일러 및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며 취사는 LPG 가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햇살을 워낙 잘 받는 위치이다 보니 추후 태양광 발전 판넬을 설치하시는 방법도 무척이나 좋아 보이며
무엇보다 주변의 방해나 관심을 받지 않고 오로지 나 홀로 거주 가능하다는 점이 엄청난 장점으로 보여지고 전기나 인터넷도 충분히 이용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스트레스 없이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께서 토지를 조금 더 예쁘게 꾸며두신다면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일주일 살기나 한 달 살기용 숙소로 사용해도 무척이나 좋을 듯하며 시골살이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시더라도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턴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주변 환경과 물건지의 주소, 금액적인 내용까지 전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토지 경계면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1번 토지가 대지, 2번 토지가 농지가 되겠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660제곱미터, 199.6평이고 농지의 경우 1436제곱미터, 434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두 필지 총합 면적은 2096제곱미터, 634평이고 두 필지 모두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지적측량을 진행하신 뒤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없는 상태로 사용 중이며 토지 바로 앞으로 빈 공간의 경우 현재 국유지 국어로 지정되어 있고 현황상 조경수가 식재되어 주택의 앞마당으로 사용 중입니다. 토지의 측면으로 도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 이쯤까지 표시되는 토지의 경우 국유지 국어로 지정되어 있고 현황상 도로로서 사용 중이며 주택과 확실히 접한 도로의 경우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도로의 폭은 3m에서 4m 폭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 뒤편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왕복 2차선의 도로변에서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가 전부 국유지 정식도로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에 있어 아무런 분쟁 사항이 없다는 점과 꾸준한 도로 관리로 인해 항상 깨끗하면서 안전한 도로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에 대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면적은 99.78제곱미터, 30.1평이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 날은 2009년 11월 12일로 지정되어 있고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상당히 좋은 상태로 사용 중인 곳입니다. 주택의 외벽을 보시면 적벽돌 및 몰탈이 페인팅으로 마감되어 있고 모두 샷이 창으로 이루어져 있어 추가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내용도 많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수리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마진에 대해선 어느 정도 확보해 두신 후 진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면부로 설치된 데크 부분은 건물에 함께 평가됐기에 별도 설명이 없더라도 전부를 취득하시는 상황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뒤편으로 위치한 보일러실로 사용 중인 제시외 건물 기역번이 있습니다. 판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12.5제곱미터, 3.7평이 되고 저곳으로 유류보일러 및 화목보일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컨테이너의 경우 이동이 용이하기에 가치가 포함되어 있진 않으나 뒤편 농지를 활용하시며 텃밭을 가꾸실 분들께선 창고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게 소유자분과 협의를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넓은 전면부 창호와 높은 지대의 장점을 살려 아주 우수한 채광량을 자랑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이 위치한 곳은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갈살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 높지 않은 임야의 골짜기 사이로 위치한 나홀로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옆으로 또 다른 인가들은 멀리 떨어져 있기에 마을분들과의 교류나 관심을 받지 않아도 되는 위치가 되며 무엇보다 저렴한 금액대로 취득 가능하다는 점은 엄청나게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동떨어진 위치인 만큼 생활편의 시설을 이용하시기에 그리 편한 위치는 아니며 대중교통 시설이 매우 불편해 자차는 필수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드리고 물건지의 주소와 상세한 금액까지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영주, 봉화, 안동, 예천, 문경, 단양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에서 영주시청까지는 자차 기준 1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군에서 이동하시기 그리 어려운 위치는 아니지만
자차가 없으시다면 이동하시기 상당히 불편한 위치라 생각됩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물건지에서 북동측 방향으로 영주시청이 보이고 있으며 남동측 방향으론 영주IC가 보이고 있습니다. 영주IC까지는 자차 기준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기에 고속도로를 이용한 교통통행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집 주변으로 28번 국도와 지방도가 위치하고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건지 앞으로 지나가는 왕복 2차선의 도로변이 보이고 있으며 물건지 주변으로 축사들이 위치하고 있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사들은 옛날부터 운영해오던 곳이었지만 축사의 상태가 상당히 좋았고 집 주변으로 임야를 끼고 있어 냄새가 바로 다가오진 않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부는 방향이나 날씨에 따라 냄새가 날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주택까지 대략 1.1km를 이동해 주셔야 하며 물건지까지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를 통해 진입하고 도로의 폭이 기본적으로 3m에서 4m 폭을 유지하고 있어 이용하시기엔 무척이나 좋은 환경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주택과 토지가 위치한 곳입니다. 현재 대지에 경계만 표시되고 있지만 뒤편 농지까지 합쳐본다면 대략 이러한 경계면을 보여주고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보시더라도 집 주변으로 위치한 토지들이 모두 국유지로 이뤄진 도로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토지의 전면부로 위치하고 있고 현재 조경수가 식재된 토지의 경우 전부 국유지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제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101482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갈살리 637번지 외 한 필지로 이루어져 있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 최초 감정가격은 2억 원에 평가됐지만 현재 1회 유찰로 인해 6천만 원 낮아진 1억 4천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지금 가격도 무척이나 저렴한 상태라 생각되고 상세한 금액 설명을 보시면 현재 진행 중인 최저가격에서 1회 유찰 시마다 30%씩 낮아지고 2회차엔 9,800만 원, 3회차엔 6,8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를 살펴보니 토지의 경우 평당 2만 원에서 5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고 건축비는 별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의 경우 2018년 5월 달에 거래된 내역이 있는데요. 200평의 대지와 주택의 경우 2억 3천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 434평의 농지는 1,500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평당 금액으로 따져본다면 주택의 경우 115만 원, 농지는 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당 금액은 22만 원에 취득이 가능하며 2회차엔 15만 원, 3회차엔 평당 10만 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두 필지 전체 면적은 2,096제곱미터 634평이 되고 컨테이너를 제외한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112.28제곱미터 33.9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슬라브 지붕이고 제시외 건물은 판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승인 날은 2009년 11월 12일이고 등기 완료된 상태로 별도 진행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표를 보면 매각 중인 모든 내용들이 표시되고 있고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두 필지의 토지가 보입니다. 그 중에서 한 필지가 농지로 지정되어 있어 농취증 발급이 필요하며 공시지가가 그리 높지 않아 취득 금액 자체가 부담스럽진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취득하실 내용은 컨테이너만 남은 상태입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을 보면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갈살리 소재 갈산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그리고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본권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재반 교통 사정은 보통시됩니다. 대체로 사다리형의 자체 집안 평탄한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농지의 경우 대체로 부정형의 자체 집안 평탄한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모두 동측으로 3m 폭의 도로와 접하며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 유류보일러 및 화목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제시외 건물 포함되어 있고 토지상에 소재하는 정원수는 모두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전면부로 위치한 데크 부분은 건물에 포함되어 평가됐고 지상에는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와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현재 소유자분과 제3자가 전입되어 있는데 두 분 다 대항력이 없어 별도로 신경 쓰실 내용은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등기부를 보시면 2018년 6월 15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전부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매각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